동그랑땡 난자완스를 만들겠습니다. 미지근한 물 200ml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주세요.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. 마늘 5개는 편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하나는 어서 썰어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. 대파 반개는 어서 썰어주세요. 동그랑땡 10개를 준비해주세요. 전분 2숟가락에 물 2숟가락을 넣고 전분물을 만들어주세요.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굴소스 1숟가락, 설탕 1숟가락, 간장 2숟가락, 치킨 스톡 1/2 작은 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, 대파 마늘을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마늘의 향이 나면 양파, 청양고추, 동그랑땡, 채소와 소스를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. 센 불로 끓이다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주세요. 국물이 1/3 정도 남으면 약불로 줄여 전분물을 풀어주세요. 농도는 취향껏 맞추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